건배는 항상 먹방이네. 크크크. 먹을까요 그럼? 네. 나 진짜 먹고 싶었어. 잘 먹겠습니다. 따라란. 맛있겠다. 딱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언니 뭐 제일 좋아해요? 곱창 모든 중. 그냥 다 좋아. 근데 여기 대창 맛있어. 대창 맛있잖아. 나 대창. 너무 맛있네. 곱창. 곱창. 뭔가 이름 보이시나요? 뭔가 이름이 뭐예요? 안에 꽉 차 있는 거? 이게 뭔지 알아요? 이름? 몰라. 뭐야 이게? 고기? 응. 안 올라오네. 역시 1인 1꾼. 짠 해주세요. 아, 죄송해요. 너무 맛있다. 뭐 먹는 거니? 저희 오, 벌써 100만이에요. 3인분 같이. 시켰거든요. 맞아요. 3인분이에요, 이거. 근데 이쯤에서 꺼내야 될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아, 모자 누구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원래 제 거예요. 제 겁니다. 멤버들이 제 모자를 하도 많이 써서. 저희가 원래 돌고 돌잖아요. 맞아. 세상은 원래 돌고 도는 법이지. 그리고 무슨 소리야? 이게 대창 맞죠? 응. 중요한 거 없네. 저희의 핵심 있잖아요. 핵심. 먹어요. 다 먹고 먹어야죠. 원래 언니 먹으면서 먹잖아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아, 어. 아니네. 마음이 급해. 나온다. 여러분. 짜자자자. 그 김 나는 거 보이세요? 오, 야, 아직 따끈따끈해. 빨리 먹어야 돼. 진짜 나는 볶음밥이 너무 좋아요. 막. 막 이런 하이터치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 오려고 항상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곱창이랑 떡볶이 얘기하는 거죠. 언니는 뭐 얘기해요? 나도 곱창. 내가 곱창으로 날 물들였어. 언니가 거기를 데려가서 그래요, 저를. 맞아. 진짜 맛있어. 볶음밥도 1인 1볶음밥이죠. 당연하죠. 여유롭게 항상. 맞아. 다들 밥은 드셨나요? 그러니까. 막창이 뭐예요? 막창 그 딱딱한 거.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 응. 이름은 사실 잘 몰라요. 은변이 곱창을 안 좋아하잖아요. 별로. 맞아, 은변이 이해가 안 돼. 꼭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실 저희가 말을 하고 싶은데 저 원래 먹을 때 말을 많이 안 해서 저희 진짜 진짜로 지금은 좀 천천히 먹는 거예요. 진짜로 맞아. 많은 분들 보고 계시니까 저희가 옛날에 치즈곱창을 먹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유진이랑 근데 그때 음식 나오고 10분 만에 진짜 한 마디도 안 하고 다 먹었어. 그치? 진짜 맛있어. 그래서 아니 슬슬 갈까 했는데 딱 시간이 뭔데 어? 10분밖에 안 지나고 왜지? 진짜 맛있다. 좀 먹을까? 응. 안 먹었어. 너무 맛있어. 자연 어때요? 응. 유진이 이제 곱창 잘 먹냐고 또. 보시다시피 왜요? 너무 잘 먹습니다. 사실 그 처음 먹었을 때는 그 색깔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싶었는데 그날도 사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에는 처음엔 약간 어색해하다가 그 뒤로 순대도 덜어주고 되게 많이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엄청 많이 먹었는데 방송에는 좀 어색해하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되게 근데 그 뒤로 언니가 맛있는 곱창 좀 데려와. 거기서 이제 입문을 맞아. 아직도 저도 그래서 언니한테 입문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 특히 주위 사람들한테 그 넘는 입 붙여줬어요. 모자밖에 안 보이네요. 오늘은 뭐. 오늘이 우리 VM사상 제일 조용한 VM이지 않을까? 그니까. 그냥 우리 먹는 거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라고 하죠 뭐. 많이 봐주세요. 솔직히 자랑하고 싶었어. 네. 걱정 말고. 언니 공포영화 좋아하는데요? 공포영화 잘 보세요? 네, 저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잘 본다고. 진짜요? 응. 아, 언니가 아닌가? 예나 언니구나? 예나 무서운 거. 저 언니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귀신의 집이라고 보세요. 응. 아이존에서 담력이 제일 약한 멤버. 최애나? 예나 언니? 예나 언니 엄청 겁이 많아. 예나 언니 볼링썰 얘기를 하는데 예나 볼링? 언니 그때 같이 아 언니 숙소계였구나. 그때 충격이었지. 예나 언니 몰라. 근데 그 뒤로 채원 언니가 100점 넘었잖아요. 예나가 33점이었나? 33점. 삼예나. 삼예나. 충격과 공포였지. 방순 누나, 민트 초코가 좋아요? 파인애플 피자가 좋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왜요? 아니, 민트 초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파인애플 피자 안 먹어요. 왜요? 파인애플 맛있는데. 난 파인애플 피자 인정할 수 없어. 언니 근데 피자 좋아하잖아요. 근데 파인애플 피자 안 좋아해. 그러면 언니가 진짜 배고픈데 피자가 있어요. 근데 파인애플 있어서 안 먹을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밥이.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후식은 민트 초코. 그럼 파인애플 피자 빼고 끝에 빵만 먹을래. 왜요? 따뜻한 파인애플 용납할 수 없어. 그 정도인가? 응. 혜원이가 좀 안 돼.
혜원이 입맛이 진짜 이래. 그니까. 곱창이 약간 어른 입맛인가요? 그런가요? 그건 아니지 않나? 응. 완전 맛있는데? 응. 이게 안 먹어봐서 그렇지. 제 친구들도 먹어보면 좋아할걸요? 해안할 수 없어. 유진이 친구도 곱창이 입덕했다고. 제가 아는 친구한테 곱창 신인을 만나서 곱창을 한 번도 안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순이가 소개시켜준 그 집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말 먹고 나서 진짜 너무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연락 한번 했어요. 뭐해? 그랬는데 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나 오늘 저녁에도 곱창 먹었다고 그래서 아 그러냐 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했는데 또 그날도 곱창 먹었다고 그래서 대대로 입덕했어. 맛있긴 한데 구운 바나나도 있어? 구운 바나나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구운 바나나? 나 구운 귤은 먹어봤는데 그 진짜 맛있어요. 따뜻한 귤. 딴 건 몰라도 따뜻한 파인애플은 아니야. 아니 그 구운 귤은 고기 그 고기 구워먹고 밖에서 저 할머니 댁 갔을 때 밖에 숯 해놓고 고기 같은 거 이렇게 구우고 나서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넣을 때 같이 이렇게 호일에 싸가지고 구운 귤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귤? 네. 근데 제가 구운 파인애플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처음부터 알았다면. 뭐요? 알았다면 뭐요? 친구 안 했어. 고구즈. 요즘 구구즈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지금 위협감 느껴요. 특히 조유리가 특히 힘들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분들 구구즈 막내 어디 갔냐고. 유리 막내. 예나? 네. 공식인가 봐요. 언니가 리더잖아요. 맞아요. 제가 리더예요. 언니 구우면 당도가 올라간대요. 맛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네, 좀 따뜻하게. 근데 왜 이렇게 별로지? 당도가 올라가도 별로야. 구운 파인애플 먹어 한번 먹으면 터지는 과즙 때문에 먹는 거래요. 내 멘탈이 터지겠어. 멘탈. 제가 언니 셀카 수제자라고. 맞아요. 저 요즘 많이 늘었다니까요. 요새 우리 댕댕이가 셀카가 늘었어요. 아주 예뻐. 강배가 이동할 때도 되게 진짜 항상 사진을 찍거든요. 진짜 뭐 하나 싶으면 사진 찍을 정도로 사진 찍는데 빛을 되게 잘 이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맞아요. 빛이 자연광이 최고라고요, 진짜. 언니 빛을 자연광이죠. 아, 부추 관심 좀 달라고. 추천 좀. 미안해, 먹을게. 미안. 관심. 태원이 사진 제 입장에 찍어요. 원영이 사진도. 아 맞아요, 원영이 잘 나온 건 거의 제가. 근데 그거 언니가 찍은 거예요? 그 엄청 다리 길게 나온 그 우리 하이터치 할 때 찍은 사진. 아닌데요? 그래서 그것도 원영이가 또 전수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 저랑 은비 언니랑 사진 찍었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진짜요? 아 그 안 봤어. 지금 들어오죠.
다른 분들은 우리가 왜 웃는지 모르겠네요. 너 폰에 내 이름 뭐라 저장해놨어? 저요? 저요? 아 심플하게 광배. 광배? 광배? 광배. 저는... 아 처음에는 광배 언니라고 저장해놨어요. 아 근데 광배 언니가 좀 안 붙는 거예요. 감이 안 붙는 거야. 그래서 좀 광배라고 했어요. 언니는요? 저는 유딩. 유딩? 근데 부르지 맨날 댕댕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댕댕이라고 불러요. 그 어감이 근데 현언니 그 특유의 부를 때 어감이 있어. 뭔데? 약간 발음이 약간 땡땡하다고 했는데 그 발음이 엄청 찰져요. 댕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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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 발음 멤버들? 은비 언니. 은비 언니. 은비언니 심했어. 왜요? 저장 김채원. 아 맞아 맞아 맞아.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저희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정이 많은 사람.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죠. 아 여기서 유리 언니도 스케일을 좀 전수해 달라고. 안 그래도 언니가 오늘 유리 언니한테 좀 뭐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과연 엄청. 회사들이 막 잘 찍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자랑 엄청 해요. 근데 실물이 더 그렇긴 해요. 오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언니 응? 우리 에너지캠 있잖아요. 거기서 언니 소식한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하고 계시냐고. 하고 있어요. 그쵸, 이 정도면 소신이지, 솔직히. 그리고 잘 챙겨 먹어야 힘도 나고 그런 거 아니겠지? 맞아.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저희 채소 좀 제발 먹어달라고. 채소? 네. 채소 안 좋아해요? 저도 안 좋아해요. 양파 싫어, 양파 싫어. 저 이건 괜찮아요. 뭐야? 양파 싫어. 이거는요? 기름 가득한 양파. 먹으면 제시가 될 것 같아. 언니 스티커 안 붙였죠? 스티커 안 붙였죠? 스티커가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어. 나 분명히 붙이려고 했어. 언니가 먼저 붙이려고 했잖아요. 그래. 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했으니까? 붙였어. 붙이려고 했어. 하지만 저는 배경사진도 유진인걸요? 스티커는 안 붙였지만. 저도 언니예요. 그거 보여줬잖아요. 난 예쁜 걸로 해줬어. 예뻤어요. 자막이랑 얼마나 잘 어울려. 그럼 뭐 했는데요? 응? 뭐 했는데요? 배경? 너가 이렇게 하고 찍은 사람. 아 진짜요? 대박. 언니 저보고 초딩 때 인기 많았냐는데요? 초딩 때? 인기 많았어? 저요? 저는 그 혹시 제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안경 입고 다녔어요. 아우. 아 진짜요? 너랑 진짜 안경 같은 안경. 언니 근데 지금도 안경 잘 안 쓰지 않나? 아, 지금도 아예 안 쓰긴 하는데 안 불편해요 진짜. 내가 너보다 심각해. 진짜요? 에이 나보다는 아니겠지. 너 열심인데 나 마이너스 10이요. 진짜요? 저랑 똑같아요. 어우 대박. 내가 이 정도로 나쁩니다 눈이. 해봐. 그래서 안경이 도수가 높을수록 두꺼워진단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압축을 많이 해도 엄청 두꺼워. 많이 해도 진짜. 저 그런 거 있었는데 안경이 그냥 도수가 높으니까 한 번 맞추면 엄청 비싸잖아요. 맞아.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태권도를 예전에 했었거든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신나서 그러니까 이게 태권도를 해서 이렇게 맞아서 깨졌으면 그 차라리 여기가 없는데 고개를 이렇게 딱 돌리다가 내 안경을 이렇게 딱 친 거예요. 내 안경이 스톡 감그러진 거야. 그래서 그래서 다시 맞췄던 기억이 있어.
안경 안경 안경. 집에 있는데 집 서랍에. 왜 언니 근데 써달라고 해도 안 써주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써달라고 해도 안 써줘요. 집에 있는 안경? 응. 그랬어? 오반데. 좀 닦아가면서 오해했잖아. 좀 많이 닦, 좀 많이 흘리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맨날 청결을 하는 스타일이야. 깨끗하게 먹어야지. 육식공룡? 육식공룡? 나한테 육식공룡이라고 했어. 누구야? 누구니? 육식공룡 누구야? 육식공룡. 이거 약간 근데 Q&A 타임 같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주세요. 저희가 댓글 잘 읽는다고요. 유진아 빨리 먹어. 광배야 다 먹을 줄 알았어. 정말 유진이가 아니에요. 많이 먹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너 왜 너 앞에 이거 있는데 이거 자꾸 먹니? 언니 자꾸 그런 거 따질 거예요? 속상하네. 속상하네. 언니가 자꾸 요새 잔소리가 들었어요. 근데 나 아! 거의 지금 떠올렸어. 너는 화가 많이 는 것 같아. 유진이가 요새 옛날에는 막 제가 집에 들어가서 막 댕댕스 이렇게 반기면 막 광배 이러면서 막 달려와서 안기고 그랬는데 그 어릴 적 시절을 다 지나가고 요새는 댕댕스 하면 뭐야 이러고 그냥 가요. 가지 않아요. 진짜. 뭐야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광배 보고 싶었다. 내가 난 솔직히 숙소에서 제일 잘 반겨주지 않아요? 제 저처럼 반겨준 사람 없어요? 맞아, 기다려.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광배 보고 싶었어 했는데 광배가 피곤하다고 반응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아니요. 아, 모자 뒤로 써주면 안 되냐. 언니, 저 항상 그 뒤로 쓰는 거 알죠? 다들 깜짝 놀라실 걸요. 안 돼요. 모자, 저도 건지. 진짜 너무 모자 뒤로 써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큰일 나요. 깜짝 놀라실 걸요. 안 돼요. 언니 콜라 뚜껑 열어놔도 괜찮냐는데요? 괜찮아요. 언니 탄산 센 거죠? 전 바로 마시고 싶거든요. 언니 맨날 그 일본 가면 사이다가 있는데 맨날 그거 먹으면서 아. 야 이거 탄산 대박이야. 맨날 그렇게 오버를 할 수가 없어요. 맨날 그래서 나는 이 사이다 사야지 하고 딱 사이다를 사요. 그럼 호텔 같은 방을 쓰니까 맨날 냉장고에 넣고 이렇게 딱 싸서 먹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탄산 오버야 말하는데 막 맨날 막 오버를 그렇게 해요 진짜. 아니 제 감정을 왜 그러는 거예요? 맨날 탄산 센 거 찾는다고. 맨날 막 뭐야 먹다가 너지? 아니라고 언니야. 그 방송 전에 먹다가 먹는 아, 그래? 거네요. 아까 물어봤는데 이렇다니까요. 속상하네요. 왜요 또 뭐 해봤어? 배를 잘 만져요? 배를 잘 만지냐고요? 아니 배 타는 배.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배를 잘 만드냐고요? 이거 뭐야? 맞아 히토미 요새 제가 히도미라고 굉장히 많이 놀리거든요.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시청자님한테? 반응이 너무 귀여워. 기둥이 아니야. 맞아. 기둥이 아니야. 기둥이 아니야. 기둥이 아니야. 기둥이 아니야. 야, 광배. 이러면서. 광배, 광배, 해원아. 야, 이러면. 기둥이 이러면서.
화난다고 이렇게 좀. 언니 인싸예요? 저요? 저 인싸인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 언니 인싸잖아요. 그때 언니 그 저번에 치킨 먹방 할 때 말했던 거 있잖아, 운동회 때. 그거 보면 인싸인 것 같은데? 뭔가요? 저는 사실 낯을 진짜 많이 가려요. 맞아요. 그래서 은근 낯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네. 근데 한 두세 번 보면 아, 네. 낯도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첫 번째가 좀 어려워요. 좀. 근데 요즘은 좀 괜찮은데? 약간 괜찮아? 네. 아 그래서 아 인싸냐 물어본 이유가 친구 사귀는 것 좀 알려달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친구 사귀는 거 먹을 게 최고예요. 먹을 거요? 아 그러니까 처음 본 친구한테 이거 먹을래? 같이 곱창집 가면 곱창집. 언니님 단발머리 하시는 분이 안 돼요? 없어요. 난 최원 그거 봤는데? 최원 이제 머리 이렇게 드는 거죠. 봐봐요. 이런 느낌이야. 이런 식. 어 너무 별론데? 봐봐요. 먹읍시다. 근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다고요. 반응적. 별론데? 별로예요? 보느라. 어때요? 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자기 직관하고 잘 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자그마한 과자를 많이 들고 다녀야 된다고 친구를 사귀려면. 언니는 주로 뭐 들고 다니는데? 어떤 그냥 아 약간 작은? 자그마한 한 이 정도 되는 크기의 과자. 그런 거 주머니에 수시로 넣고 다니시면 친구 안 하실 거예요. 그런 저 딱 뭐 가지고 있는 순간 내가 말 안 걸어도 말 먼저 한 입만 이렇게 어. 하나만 걸어 다니는 간식 창고. 돌아다니는 편의점. 아, 저 태권도 무슨 티까지 깠냐고 물어보시는데. 무슨 티까지 깠어? 저 오늘 태권도 했다고 얼마나 했어요? 저는 품띠. 와우. 뭐야 그래? 그 티는 뭐지? 나는 언니 품띠 갈색띠. 밤띠? 어, 밤띠. 아니 이것도 막 부르는 그게 다 다르던데. 언니가 밤띠까지는 되게 왜 남? 참? 네. 운동 영 되게 싫어할 것 같아. 언니 은근 운동을 잘하네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3년 동안 제가 거의 배드민턴 부였는데 배드민턴을 한 번 쳤어요. 왜요? 매점감이라. 매점이래. 아, 나 여기에 그거 많이 물어봤어. 언니가 좋아하는 그 조합 있잖아요. 뭐? 꿀조합. 꿀조합. 그거 되게 많이 드셨다고. 맛있지. 근데 그거는 좀 저랑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 그 취향. 그래? 네. 저는 심플 이즈 더 베스트고. 뭔지 알죠? 심플 이즈 베스트. 학교 매점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예전에 치즈 스틱 빵을 팔았었는데 치즈 스틱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인기가 많으니까 예전에 잘 늦게 가면 없는 거야. 뭔가 그래서 한날 매장 가서 그 빵 사서 먹는데 귀를 감면서 먹는데 떨어뜨린 거야. 귀를 감면서 먹다가 진짜 울 뻔했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진짜 무릎 꿇어. 너무 슬퍼서. 나 다시 가면 없으니까 갈 수 있지. 그때부터 달리기가 는 거냐고. 그때가 언제? 제 매점 갈 때요? 치즈스틱빵이요. 그때 더 빠르죠. 먹을 거 앞에서. 학교에서 재밌었던 썰이 있나요? 학교 다닐 때? 저요? 저는 있어요. 있어요? 뭐예요? 저는 딱 생각나는 거 없는데? 어 잠깐만 하트가 오~ 천만 맞죠? 뭐예요? 학교 다닐 때 그 언제 한번 과학 시간에 야외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야외 수업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다음번 과학 시간에도 야외 수업을 하고 싶은 거야 우리 반 애들 전체가. 그래서 그러면 원래 안 되지만 저희가 설마 야외 수업이 너무 하고 싶어서 반 애들끼리 단체로 반 문을 잠그고 단체로 운동장에 나갔어요. 야외 수업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과학 선생님 결국 야외 수업 했었어. 안 돼요? 그 행동 내장이네. 행동 내장. 아 내가 주도한 거 아니야. 그죠. 언니가 주도는 아니었겠지만 언니는 그때 몇 학년 몇 반이었어요? 그때 2학년 아 2반일까? 누가? 너무 재밌었어. 과학생. 그래도 과학생 되게 학생들이 되게 잘 들어주시네요. 저희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가지고 아시잖아요 주민. 저는 재밌었던 게 흥분하는 거 있는데 뭐야 나는 그리고 그 썰도 있는데 뭐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다들 애들이 시끄러웠거든요. 저도 너무 떠들어서 복도에 쫓겨났어. 지금 당황한 그런 거 아니에요? 당황이랑 복도 쫓겨났어요. 청춘 영화 이런 거. 쫓겨나는 상황에서도 난 너무 즐거운 거야. 내 친구들이랑 나는 응. 너무 신나. 그냥 그 중2 때 기분이 항상 여기 있어. 너무 신나가지고 그 막 이렇게 한 명 점프하고 그 춤 알아? 아아 아, 한달 그때 언니는 그 시즌이었어요. 그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막 그 복도에서 막 그 춤을 막 하면서 쳤어요. 왜? 너무 신나서 다시 교실로 끌려 들어왔었어. 기억이 있네요. 아 저는 한창 춤 유행할 때 그것도 유행했어요. 그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이거 뭔지 알아요? 치쿠 빔치쿠 이거 뭔지 알죠? 그거를 저희는 이거 하면서 했어요. 몰라요. 이게 한창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반에서 그때 아 막 그런 것도 있어. 막 노래 이어 부르기 막 이런 게임이 항상 유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막 홍삼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유행할 때쯤에 갑자기 우리가 그때 반이 되게 사이가 좋았어. 초등학교였어. 전 초등학교 6학년이고 왕년이고 근데 애들끼리 되게 합이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팀을 만들었어. 그래서 항상 쉬는 시간마다 모여서 막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사실 하는 건 별로 없어. 그냥 연습이라시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건데 막 포지션을 정해서 너는 위로 가라, 내가 아래로 갈 테니 하고 이렇게 하고 한 명씩 계란말이 근데 그게 진짜 유행이었어요. 저는 몰라요? 언니도 알잖아요 근데 그 계란말이 계란말이 아는데 그러진 않았어. 저희 뭐 진짜 인싸들이었는데
언니는 뭐 없었어요? 저희는 네. 학교 선생님이 이제 뭐지? 이별을 해서 슬펐던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반 애들이 딱 쉬는 시간에 그 학교에 TV가 있잖아요. TV로 이별 노래를 크게 틀고 다 같이 불렀던 기억이 있네요. 왜 불러? 선생님 반응이 어땠어요? 선생님 병실 누가 우리가 반응이 병실 옆이었거든? 네. 찾아왔어. 진짜 크게 들었거든. 무슨 끝났고. 아, 지역마다 이게 다르대요. 응? 지역마다 다르대요. 아, 진짜? 계란말이 계란말이요. 계란말이 요 요야. 나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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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렇지. 이건 선생님 의견 들어봐야 된다. 선생님 죄송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사과 한번 하세요. 사과 안 드렸죠? 죄송합니다. 언니 막 반장 이런 거 했었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부반장이었어요. 어머. 광순이가 앞에 나가서 얘들아 조용히 해봐. 아니야. 반티 좀 정하자. 그건 반장했어. 아 언니는 뭐 했어요? 왜 부반장이 된 거냐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방에 아무도 안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반장은 정했는데 부반장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아 그럼 저 부반장 할래요 했는데 그렇게 그냥 됐어요. 아주 쉽게 됐어. 아 왜 중2 때 됐다고 부반장? 중2 때 부반장 돼서 떠들어서 아 중1 때다 중1 때 그래서 막 부반장이 쫓겨났냐고 모르겠어요. 1대인지 3대인지 어쨌든 중학생 때 언제지? 요즘 인싸게임 라비앙로즈 이어부르기 인싸게임이다 많이 했어. 유진이는 반장 한 적 있나요? 아 저는 많죠. 저는 그런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런 거 앞에 나가고 이런 거 좋아해서. 아마 저희 반 친구들 되게 피곤하지 않았을까. 제가 많이 제가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단체로 하는 거. 그래서 막 운동회 같은 거 하면 맨날 앞에 나가서 얘들아 뭐 하자 뭐 하자 이러는 친구였거든요. 반 친구들 좀 피곤하지 않았어. 저 중 이때 울지 않았어요. 저 공부 굉장히 잘했어요. 진짜요? 네. 언니 어떤 공부 잘했어요? 저요? 저는 한자 이런 방 되게 잘했어요. 한자? 한자? 한자 잘했다고요? 저는 체육 좋아했어요. 아, 체육은 그닥 안 좋아했지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체육 시간에 나 안 막 비 오면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속상해했어 혼자. 유진이는 수학이지. 잘해요. 진짜 잘해요. 저 진짜 잘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저도 못 믿을 것 같아요.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전교 10등 몇 등 됐어요. 언제 중학교 때? 아니요 중학교 때요. 전교 10등. 진짜 1년 동안 1학기 10등, 2학기 11등, 그 다음 1학기 10등, 2학기 11등이었어. 나 너무 신기했어 그때. 전교생 10명이냐고. 전교생 10명 아니거든요. 강호세 아니죠라는데. 강호세 저
아니. 최애는 아니거든요? 최하세. 이제 좀 슬슬 먹으려고. 지금 너무 전추적으로 먹었어. 우리 거의 다 먹었어요. 근데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안 했지. 잤어. 언니 데뷔권이래요. 데뷔권이요? 데뷔권. 민주 피셜 강허세라는데? 야 민주 언니 언제 갈 수 있어? 네가 제일 허세야. 민주 언니 근데 약간 있어요. 아이전 약간 있어. 아이전 허세 많지. 이게 다 아, 허세. 예나한테 배웠어. 맞아요. 예나 언니가 허세 대장이야. 대학 가나요? 대학 안 가요. 허세 조언. 허세 조언. 너무 즐거워. 맞아요. 얼마나 귀여워. 허세도 귀엽더라. 예나 언니 보니까. 예나 부들부들. 예나 언니 200점이라고 있었거든. 100점도 아니라. 200점? 200점이었어? 근데 너 성수 성수? 허세 제일 없는 사람이 누구냐고? 다 있는데. 다 있어, 다 있어. 근데 저희 보고 아 언니 약간 그거 같다. 그 흰돌 검은 돌. 프라 언니도 게임하면서 아 나 너무 잘해, 진짜 너무. 아 맞아 맞아. 맨날 얘나 진짜 못해. 맨날 둘이 언니 언니가 더 못해요. 진짜. 얘나 언니 맨날 그거. 오늘 잘 먹었네요. 먹었어. 허세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예나죠. 그치? 아직 더 노력해야겠네. 네. 따라잡으려고 멀었어. 오늘 진짜 좀 얌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건데 유진이가 조용하니까 어색하네. 그래? 오늘 좀 차분하게. 오늘 좀 차분한 방송을 해봤어. 맞아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자는 거 아니죠? 다들 밥은 드셨는지 궁금하지만 체육대회 때 목숨 걸고 하는 편이었나요? 저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허세즈 멤버는 누구? 예나 언니? 은미 언니. 강혜원? 강혜원. 안유진? 저는 안유진. 최예나 리더? 예나는 리더. 아, 그래서 다 먹었어요. 아직 못 먹었대요. 다 먹었는데? 저희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요? 밥 안 먹었대요. 아, 밥을 아직 안 드셨다고? 아. 아이고, 다음에 혹시 밥을 먹게 되면 저는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뭐요? 그 소스 뿌려진 그 신상이 나왔거든요. 소스 뿌려진 치즈볼. 뭔지 알아요?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언니가 그때 그렇죠. 그거가 기회가 되면 먹어보고 싶네요. 오늘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박수. 아 콜라도 다 먹어야 된다고. 콜라요? 저는 탄산 생 캔을 좋아하거든요. 맨날 탄산 뭐가 세다고 맨날. 이건 탄산이 안 세네. 맨날 탄산 허세 필. 맞아. 탄산 허세 리더예요 제가. 아 네 탄산 그때 제가 만들어줬었잖아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 아 그때 막 유진이가 탄산을 너무 맛있었어. 탄산수 만들어줬어. 그 자꾸 아 적당히 버튼 눌러야 되는데 자꾸 야 돈 놓자 돈 놓자 돈 놓자. 아니 무슨 하나만 남았는데 그러는 지는 그 레몬맛 나는 가루 더 넣자 더 넣자 지는 아 근데 솔직히 저는 맛이 센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게 뭐 이렇게 레몬 이런 게 들어 있었는데 하나를 넣었는데 아 뭐 윈주 언니랑 막 현우 언니 만족하는데 아 나는 만족 못 하겠는 거야. 아. 하나 더 넣었는데 아 너무 적은 거야. 그래서 세 개를 넣었어요. 세 개 넣으니까 맛있던데. 뭐요? 뭐요? 후식도 있나요? 후식은 없어요 오늘. 맞아. 메로나. 네, 메론 맛 나는 아이스크림은 좋아해요? 좋아요. 좋아요. 아, 광역 제인이야 나는. 괜찮아. 자, 모두 다 행복하게 웃고 있을 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마무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가야죠. 안녕. 잘 먹었어요. 오늘도 밥 꼭 챙겨 드시고 안녕.